신직업 호영! 자, 육성.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까지 센스! 자, 10레벨 들어가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정말 천천히 그냥 재미 즐기면서 키우는 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급하지 말고, 테라버닝이 아니니까. 자, 20레벨! 어우, 레벨 좋아요, 역시. 지금 쓰고 온 건 많이 200이고요. 크게 뭐 없습니다. 러퍼 많이 없는데, 한 400원 넘템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육성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업하면서 이제 호영이 어떤 직업군인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22레벨 잡으면 랩업이죠? 또 랩업해주고 23레벨 윗점프가 없어요. 예, 호영은 윗점프가 없어. 이 군두운으로 윗점프합니다. 봐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윗점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2차 되면은 더 길어져요. 좀 이따 보여줄게요. 더 길어지는 거. 지금 신재거 호영은 도적 직업군인데 문제는 사냥에서는 원킬컷이 정말로 좋다고 합니다. 무난하게 키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스가 조금 힘든 게 왜 그러냐면은 컨트롤이 좀 쉽지는 않아요, 보스가. 자, 한번 잡아볼게. 아, 이거 퍼데미 몇 퍼야? 70퍼데미지면 1차 스킬이. 자, 28레벨. 근데 지금 이 여의선 있지 않습니까? 이 스킬이 거의 사냥의 전용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레벨 높아져도 계속 씁니다, 계속. 나중에 4차 가면 또 다른 스킬 쓰긴 쓰지만은 이 스킬을 엄청나게 오래 씁니다. 29레벨. 자, 당연히 올마스터이기 때문에 마스터 해주시면 되고, 30레벨입니다. 뭐, 5분 금방 하니까 빠져냐? 근데 아까워, 이거 룬 시간 아까워. 그래도 미리 이거 해놓고 하자. 월요일이니까 이제 룬은 새벽과가 아니고. 아, 빠져리네 진짜. 자, 토파로 지배워주시고. 이건 이제 그냥 한번 쓰면은 그냥 가만히 있고 두번 쓰면 앞으로 움직이는 이동기 같은 거. 이제 스킬 배워야 되구나. 33레벨 이거 부채 숙련을 그냥 마스터해주고. 숙련은 제일 중요하니까. 숙련을 보시면 50% 숙련에다가 데미지 공격이 25% 증가. 이게 멀티패시다 보니까 여기다 스킬을 넣을 수가 있어. 도철 이 공짜로 주는 패스는 여러분 무조건 받으세요. 7월 말까지 주니까요. 이게 멀티패스에 스킬도 지정할 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멀티패시랑 분신을 써주고, 분신 쓰면은 여기 분신이 나와요. 그래서 같이 잡아줍니다. 스킬 쓰면은 다른 데서 분신이 잡고 있어요. 보이죠, 맵에? 이런 스킬이에요. 괜찮죠, 저 스킬은? 군두운이 이제 이건데 운신이라고 요걸 찍으면요 군두운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자, 군두운 이만큼 점프를 두 번 한 다음에 군두운으로 더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 진짜 스틸본 같다 이거. 환영 분신, 이거 분신 분신 따라 때리고 있으니까 누가 잡고 있는 것 같아. 아니, 호영은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설명을 해드리면서 할게요. 팻먹이 좀 사갖고 가자. 마을 가서 템 꼈어. 여기 사냥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딴 거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요걸로 그냥 움직임 크게 없이 이걸로 해주면 되겠다. 와, 이거 봐, 1자 맵은 깡패예요 진짜. 1자 맵에서는 요 스킬 하나면은 그냥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지대 가면 난리 나겠네 이거 진짜. 사회지대 가면은 근데 호영이 일단 스킬은 사실 그치, 나 저 생각해요. 스킬의 색깔은 이뻐요. 하늘색, 파란색을 이제 컨셉 잡았기 때문에 스킬이 보기는 좋아. 뭔가 시원시원해. 패스파인드는 존나 아득하거든. 껌해갖고 어둠의 자식 같아요. 아, 분신 켜달라고요? 아, 분신 킬게요. 미안. 꿈보구슬. 자, 다시 44레벨. 사냥은 진짜 편하네. 45레벨. 갔다 올게. 레벨 46레벨. 이게 지금 여의선 인하고 토파를 지하 같이 쓰는 거야. 호영은 딱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천지인. 이제 연계하는 생각이 되는데 보스할 때는 천지인이 정말 중요하고요. 사냥할 때는 그냥 빌드에 따라 사냥하시면 됩니다. 천지인이 좀 많이 중요해. 그렇지. 바로 이거거든. 너 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스킬 던지고. 자, 이렇게 여러분 이거 하면 되겠네. 여기 딱 그거네. 이렇게. 예, 지금 자리가 왜 많냐고요? 테라버닝 끝났잖아. 극강도파 끝났으니까. 와, 1자 맵은 그냥 미치네.
진짜 리얼 시원시원하다. 경험치 빨리 는 거 봐. 진짜 그냥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를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니까. 아이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라고 이 새끼야. 뭘 내 아니에요야 하지 마. 야 이거 그냥 보고 유니온만 키워도 돼. 그냥 유니온 링크만 키우고 보스까지 내가 보여줄게. 어떤지 판단 님들이 해. 나는 그, 누도 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아. 어 아니야. 어. 자 여기는 산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 산 좋은데? 야 이거 진짜 스파류가 스파류 지가 뭘 많이 하네 이게. 이거 봐 이런 식으로. 야. 자 이거 일단 잡아서 레벨업 쭉 해버릴게. 글로리 코인 누동 안 되지. 잡아주고. 야, 요 스킬만 써볼게 그냥. 이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뿌리터! 이럴 때는 뿌리터 달달해. 제발! 아이씨, 이러면 경험 달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 별로 안 줘. 자, 58레벨. 바로 3차로 가볼게요. 자 두루마 들어오게 생겼죠. 부적 들어오게 생겼는데 두루마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제부터는 게이지 두 개를 갈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이런 스킬 요거는 이제 점프에 쓰는 스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좋아요. 얘가 쿨타임이 좀 있긴 한데 양옆으로 이제 빙산 만들어갖고 요 스킬이 이제 좀 광역 스킬 행하는데 쿨타임은 있지만 쿨타임은 이제 좋고. 엘보 게이드! 어딨어 엘보! 일단 무조건 먹는다. 제발.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그냥 잡아버리네. 어 감사합니다. 요거 쓰면은 그렇지 이거지. 바로 비리 나오잖아 이거. 이렇게 하고 요걸로 딱 야 달달한데? 호호 호롱부로 딱 던져주고 스킬 조합만 잘하면은 사냥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움직이는 거 이렇게 스킬 또 이렇게 써서 새 스킬 많아. 그래서 딜 넣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야. 저도 소환하고요. 어 불꽃 6대 난리 났죠? 뭐야 오 역시 루나 서버에요. 역시 최상급 달달해요. 63레벨이야. 야 위협한 거야? 진짜 쫄릴때는 개쩐다. 갱도 야 이거 실화야? 잠깐만 갱도는 뭐 딱 뭐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여의선만 던져도 봐봐 이거 봐 여러분. 와 그냥 얘는 여기는 진짜 편하다. 몹들이 못 따라와요. 야 이게 몹 소환 전에 미리 소환시키잖아. 봐봐요 지금 미리 소환시켜도 맞아 이렇게. 좀 빨랐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보여준 거지. 제가 뭐 이거 제가 봤을 때는요 로미오에서 난리 납니다. 이거 로미오 진짜 기대도 될 것 같다. 루는 지금 아직 1분 남았어. 아 야 비올트 개오바야 진짜. 이거 왜 이러냐 비올트가. 로미오 날라와줘요. 간다. 자 이제 여기서 쭉쭉 빨아 경험치 먹어줘야지. 이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래서 로미오 하거든. 로미오 잡을 수 있으면은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우리 마루 잘 쓰겠습니다 진짜. 어 김폴로 야 내 장악 능력 봐봐. 딱 써주고 그 다음에 미격해서 간 다음에 아 이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이게 맞아. 이거야 이거. 오케이? 그치? 이거야. 어 하다가 한 번 써주고 그 다음 귀하고 소환해주고 됐죠? 야 룸빤 상태에서 이게 로미오 왔을 때의 경험치야. 이제 몸 나올 때쯤에 요거를 경험치 꽤 잘 올라가나요? 그게 이제 우리 방 또 묘미지. 어. 테라버닝은 아니지만 테라버닝 같이 좀 덜 답답하게끔 보여드려 시원시원해야죠. 그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어느덧 78레벨. 아, 안 맞았다. 지금 크리티컬 확률이
발동이 지금 95%예요. 거의 100% 다 돼가지. 왜냐면 크리드가 좀 올라가는 스킬들이 있어갖고 2차 스킬에도 시마니어 30% 올려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올라가는 스킬 그것도 있어서요. 어 샵도 맞지. 그러니까 샵도 맞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어. 자 781레벨 그렇지.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스킬만 잘 쓰면 끝나네 그거. 아 됐다. 범 좋네.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반감 데미지인데 반감 경험치에다가 요 정도면은 이랬때는 하둥이 답이긴 답인가 보다. 진짜 미생강변 요게 이제 광역기지 경 끝나요. 어 오케이 83 사냥을 진짜 무난하게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진짜 리얼 사냥을 인정해야 돼. 진짜 돈 많이 안 부어도 이런 것들 다 이거 올리는 그게 데미지 뭐냐 스킬 퍼듬 올리는 스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나마 좀 나아요. 와 이거 뭐야 키네 못 물어주는 거야 뭐야 이거 상하체 해주는 거야? 아니 눈깔 경험치 봐라. 앵커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호영현 지역구는 어떤지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테라버링 못해요 얘는. 얘 직업군 신직업 나오면은 테라버링 당연히 안됩니다. 자 90레벨이구요 여러분. 예, 키네분이 스킬을 쓰는데 저거 다 스타포스 빼놨어요. 자 92레벨 호영은 지금 225분 넘은 분들이 7분이가 있대요. 와 예, 호영은 스킬을 이것저것 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넘어갈게요 나는. 자 96 자꾸 메신 잡을게요. 8을 다 띄어야 됩니다. 오 프레이 쌍프레이 뭐야 이거 쌍프레이 8경험치 다 먹어주고 그렇지 97레벨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97에 66.66%. 자, 4차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호영 사냥 지극해. 3차까지는 사냥 정말 좋아요. 볼 따라서 감사드립니다. 자, 99레벨이고요. 자 100레벨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4차 움직입니다.